나가냐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불광을 알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광자 독자 큰 스님께서는 어떤 현상이라도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원망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 우리 현재 우리 불광 식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은처스니라느니 어떤 분이 뭘 뭐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있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끄달려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이 어떤 현상일지라도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단지 인연법임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진실의 제시,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모두 불성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굳건히 믿고 나 자신은 부처님 법대로만 살면 반드시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진실의 제시예요. 우리 불성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강조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 세 번째로는 동일 법성의 제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불성을 가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되고 어떤 사람은 못나고 어떤 사람은 잘나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차별 없이 모두 그 모습 그대로 귀한 존재다. 그게 바로 동일 법성의 제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게 싸우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불광을 알자고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화합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 신앙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1995년 1월 1일 날 광자독자 큰 스님께서 불광 신앙 장정, 불광 식구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하여서 이걸 굳건히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강조하신 것, 네 번째로 강조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광 신앙 장정 제4조,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회보의 맨 위에 있습니다. 불광법회 19는 불법에 비하여 삶의 목표와 사명을 함께하는 형제로서 내사의 동일체로서 헌신 협동하고 상호 존경하며 화평을 실천하고 지도체제를 존중하며 결코 다투지 아니한다. 이게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신앙장전이라는 이름도 반포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도체제를 존중하며 결코 다투지 않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건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참회하고, 참회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회하면 마치 청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해도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내면 다시 새 것처럼 맑아지잖아요. 그렇게 참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참회하고 유리창을 깨끗이 닦듯이 닦아내야 합니다. 이어서 고현행자의 소원 수입운에 나온 대목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올 때 남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 세간 누구와도 대립된 자 없고 불화할 사람 없사오니 이 천지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겠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하면 대립한 것이요 두 쪽이 된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불보살님과 담을 쌓고 척을 지는 것이 겨우입니다.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외운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밖에 벽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 공양은 성취되지 못하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과 한마음이 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기뻐하올 때 불보살님께 공양이 성취됨을 믿사옵니다. 보현행자의 소원은 바로 우리 불광 형제들은 보현행자가 되어서 보현회원을 받는 수행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소원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큰 스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글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야말로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할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화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합하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공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 속에는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 진짜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나딕가 마을, 여기는 빠탈리푸트라 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빠뜨나에 해당합니다. 빠탈리푸트라는 아쇼카 대왕의 수도예요. 지금은 비아르주의 주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긴자카와 사띠에 계실 때 그때 한 숲속에서 아누르타 존자, 난디야 존자, 띵빌라 존자,
예, 숨 이름이 나와 있네요. 숨 이름이 바로 고신과 살라 숲입니다. 고신과 살라 숲에서 이 세 존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존자는 그야말로 화합하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세 분이 다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아누르타 존자예요. 아누르타 존자는 천왕제일이라고 알려진 분이죠. 아누르타 존자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아, 이분이 본래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늘 졸았어요. 수행 시간에도 졸고, 법문 시간에도 졸고, 늘 졸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누르타 존자를 꾸짖었습니다. 아누르타요, 한 시간 모자란데, 우리가 수행하기에는 우리 살아있는 시간이 정말 모자란데 그렇게 늘 졸아서야 수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누르타 존자가 분식을 냈어요. 이제는 제대로 수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면은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분발에 분발을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다 보니까 나중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눈이 멀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눈은 멀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대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열었어요. 그걸 천안이라고 해요. 하늘 천자를 써서 천안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아누르타 존자를 천안제일이라고 부르죠. 이 천안제일 아누르타 존자를 비롯해서 난디야 존자, 딘빌라 존자, 그야말로 수행에 있어서는 내로라 하는 그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이 아주 화합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 봐야 알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보신과 살라 숲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누르타 존자가 마중 나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 발을 씻겨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아누르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물어보셨어요. 아누르타여,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는가? 자, 질문이 너무 따뜻하죠? 너희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우유에다가 물을 부으면 또는 물에 우유를 부으면 그냥 바로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융화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너희들 잘 지내냐? 뭐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그대로 부처님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죠? 그러면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어떻게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는가? 이제는 화합하는 방법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화합하면서 지내는지 묻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딱 가운데 페이지에 맨 위쪽입니다. 맨 위쪽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훌륭한 벗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이로우며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자들에게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비롭게 행동하고 자비롭게 말하며 자비롭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릅니다. 저희들의 몸은 여럿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속에 화합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저는 훌륭한 것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이로우며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구성원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불광 형제들은 모두 진심이 돈독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광자, 덕자, 큰 스님의 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하시다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모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저분들은 우리 불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약간은 지금 과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저분들의 본마음은 언제나 부처님을 따르고 있고 광자독자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참여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모두 유익한 친구들이다. 도반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꾸짖는 마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배척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늘 내가 마하반야 파라미를 염송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다. 저분들은 신심이 장하신 분들이다. 라고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광 구성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과합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비롭게 행동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가 많겠죠? 같이 있을 때는 더욱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을 자비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홀로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자비롭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막 풍경을 늘어놓고 에이, 그 다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쌍수에서 부셔가면서 에이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혼자 아, 또 이렇게도 좀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거,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행동, 몸짓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항상 자비롭게 행동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버릇을 들이면 어떤 상황이 와도 자비롭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신사가 됐다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남이 안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뭐 심리학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소나.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모습 있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은 페르소나라고 하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에고라고 해요. 실제 내 자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은 셀프라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셀프와 페르소나가 먼 사람, 셀프와 에고가 먼 사람은요, 힘들어요. 어디 외출할 때도 너무 오래 치장을 해야 돼요. 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투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홀로 있을 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도 자비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비롭게 말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행동보다는 말로 악업을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대화 소통의 수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예전에는 문자가 전화도 귀한 시대가 있었다가 나중에는 문자가 활성화되더니 요즘에 카톡이라는 곳이 와서 옛날에 문자는 돈을 냈었어요. 비용이 들었는데 요즘에 카톡은 비용도 안 들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어요. 뭐 카톡으로 또 전화도 올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말로 악업을 지키기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행동보다도 말로 짓는 악업을 조심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는 것, 욕설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이야기를 욕하고 저 사람 욕을 하고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감정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항상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종자는 언제나 화합하게 됐던 것이에요. 말로 지금 짓는 지금 악업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 선언만을 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비롭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훌륭한 것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이로우며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라는 것 속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 언제나 자비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자체를 자비롭게 가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남에게 나쁜 짓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사회생활할 때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는 뭐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생각조차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각 자체가 나에게 해가 됩니까? 남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남에게도 해가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국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표정, 몸짓, 얼굴 표정 속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생각, 마음 자체를 자비롭게 가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구의 삼업을 자비롭게 하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 몸으로 하는 행동을 자비롭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것을, 입 말로 하는 걸 자비롭게, 말을 자비롭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 자체를 자비롭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하는 방법이라고 아미르타 존자가 부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화합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화합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한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재들의 마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줍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다툼이 많은 것 한번 보세요. 다툼이 많은 단체에 가면은요, 전부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하면은 마침표를 안 찍어요. 마침표를 안 찍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말을 좀 끊어줘야. 저는 대화할 때 될 수 있으면 상대방 말을 잘 안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침표를 안 끊고 마침표가 나오기 전에 그 다음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하면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시간이 다 돼버렸거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돼서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납니다. 다툼이 많은 곳은 대체로 그래요. 근데 다툼이 없는 곳은 다들 상대방의 말을 들여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줍니다. 그런 단체는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와 간디와 존자, 딩빌라 존자가 사는 그 숲속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다들 자기 주장을 펴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들은 화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죠.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건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들어주는 것 말고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에게 어떤 한 다른 곳에 있을 때 한 동료 한 분이 늘 약간 삐딱하게 대하더라고요. 늘 삐딱하게 대하는 분이 있었어요. 말도 조금 함부로 하고 내가 좋은 말로 해도 그것을 약간 기분 나쁘게 받아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저는 나름대로 늘 반듯하게 살고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로 하려고 하고 좀 힘든 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질투심을 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남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좀 고깝게 보이는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왜 그럴까 고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합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혼자만 잘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떠받들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약간 물러서서 반만 한다거나 그래서 화합을 도모해 나가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수님은 언제나 화합을 가장 중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배운다 등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 가지 개정의 삼학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르게 생활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요하게 생활하는 것. 마음을 항상 고요히 갖는 것.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 이걸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우리 불자들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슬기로운 마음, 슬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바사나 수행을 하기도 하고 마하반냐 파라밀 염송을 하기도 하고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 화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화합을 위해서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승가대 시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승가대 총학생회에서 여기에 제 도반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총학생회에서 우리 그 당시 총원장 선거를 할 때 무슨 뭐 공명선거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약간은 그 중에 한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학인 스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학인들이 모두가 어떤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성명서가 발표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성명서가 우리 학인 스님들의 모두 학인 스님들의 의견을 다 묻지 않고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당시 그쪽에 정교생들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을 받았더니 저는 그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명을 받으려 했더니요 서명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학년은 대체로 동의했지만 다른 학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승가대학의 후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내 의견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때로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굽힐 때가 있어야 됩니다. 굽힐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합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도 화합하지 않고 공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까지 화합하지 않고 공양하는 것은 그 공양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화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선시를 한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시 하면은 모두 뭐 깨달음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선시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경암 응윤 스님이 쓴 두 절의 스님이 소송을 화해한 것을 축하하며 라는 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회고 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시 부분 나와있죠. 이번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겨울엔 햇빛, 여름엔 그늘 좋아하니 못이 깊어야 많은 물고기가 모이는 법. 눈밝은 통치자는 이미 백성 뜻 이해했고 마음 깊은 효자도 이제 부모 마음 본이 알았네. 마른 물의 물고기 바다에 같이 살게 싸움하는 고랑이 숲으로 돌려보내네. 산승도 다 편안할 계책 드릴까 했으나 다만 고등말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할까 저하였네. 그러니까 우리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이 서로 주장하는 걸 보면요 주장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옳은 거예요. 나름대로 옳지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중사에 살 때 공양가를 힘실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만들었어요. 11월쯤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여기 공양가 얼마 안 있으면 힘실어 만든 것이어서 얼마 안 있으면 부숴야 되니까 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부숴야 되니까
창문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느라고 애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통으로 딱 짜서 만들었어요. 여름이 되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름까지 안 갈 줄 알았는데 여름 가고 며칠을 더 살게 되더라고요. 여름에 할 수 없이 창문을 냈어요. 창문을 내는데 처음부터 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그걸 구멍을 뚫어서 창문을 내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모셨던 인부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란요, 겨울에는 여름 생각 못하고 여름에는 겨울 생각 못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아, 현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져요. 19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을 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기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는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아야 사실상 우리 사회가 유지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도,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달라지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에 끄달려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다투고 얼굴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절의 스님의 소송을 과해했던 것 같이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화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른 물의 물고기를 바다에 같이 살게 하는 것이에요. 싸움 마른 호랑이는 숲으로 돌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상생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 전에 한참 다툴 때 나름대로 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안 드리셨어요. 그랬던 이유 여기 나오죠. 상승도 다 편안할 계책 드릴까 했으나 다만 거듭 말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할까 저하였네. 그때 말을 한마디 보태면 그 말 가지고 또 다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좀 더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두 절의 스님이 바로 화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시고 결국은 화합하셨습니다. 그 화합하신 것을 찬탄하여서 이 시를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불광도 불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가 와서 젖으면 땅이 더 굳는다고 하잖아요.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화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 조만간에 지금 7월 13일 날 백중기도를 입지하면서 시작할까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조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7월 22일 날 입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화합을 위한 1080일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 형제님들께서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어느 진경에 있든 화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제가 불광을 하면은 맨 우리 해보에 있죠. 뒤에 소스로만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소스로만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 바라니.